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본격 선거에 들어가기 앞서 기세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천안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도지사직 사임 이후 본격 선거전에 뛰어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천안을 찾았습니다. 출마 선언 후 시군을 방문하는 자리의 첫 시작을 천안으로 택한 양 후보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며 그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테크노파크 5,281억 원 예산 투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완성 등 지역 맞춤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 5,281억 원을 투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천안산 연장, 수도권 전철역에 부성역, 청수역, 독립기념관역 추가, 중부권 동서인단 철도 건설,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완성, 5차 국도우주도 계획에 포함된 선거 목천 외곽도로, 북면 입장, 목천 삼룡, 아산음봉 성안리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내겠습니다. 특히 양 후보는 본선 상대인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공약 부분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의 지역 공약 중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충남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놓고 상대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대방 후보님을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상대방 공약이 새로운 공약이 없는 건지 제가 새로운 공약이 없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거는. 예, 저게 공약이고요. 근데 공약의 차별점이죠. 공약의 차별점 이런 거죠. 서산항공, 그 충남 서산공항을 만드는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이 그리고 많은 노력이겠어요. 이런 가열찬 노력과 우리 그 정성이 담긴 겁니다. 그럼 이걸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이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계획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타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걸 계획한 주체와 이미 이루어진 거에서 그냥 진행했다는 사람의 어떤 그 결실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출마 선언 후 김태흠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승조 후보가 관록을 앞세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